제가 5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선착순으로 해서 한 달 무료.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엑스빗 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철부대 리마스터 채널에서만 너무나 익숙하게 보시던 두 분을 힘들게 저희 채널에 모셨습니다. 간단한 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KM 크라우마가 구본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양력, 원래는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셀프로 본인이 본인 스스로 얘기해주는 걸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크라우마가 협회장을 맡고 있는 구본근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특전사 예비역 상사로 예편을 했고요. 부대생활한 특전 특전사 1공수에서 12년 동안 했습니다. 고공교육 빼고 교육은 다 받았던 것 같고요. 특전사에서 살상기술기관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특공무술기관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님 때 국군의 날 시범교관도 했었고, 전역하고는 이스라엘로 가서 저희 스승님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크라우마가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특수전사령부에 가서 업무협약을 하고 특수전요원들, 전요원들이 저희 KKM 크라우마가 기술을 배우게 됐죠. 그 이후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다니면서 특임대 요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KKM만의 전투과정을 보급하고 전수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KKM 크라우마가가 한국에 전국에 제주도까지 15개 정도 센터가 있습니다. 크라우마가라고 하시면 저희 영상 보시면 굉장히 전투적인 것만 많이 보셔서 굉장히 오해를 좀 하시는데, 일반인들도 배우는 호신술 과정, 그리고 전투원들이 배우는 컴배티브 과정, 여성들이 배우는 셀프 디펜스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 김종우 마스터님한테 마스크 아닌데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의 아빠 김종욱 마스터입니다. 저는 용인에서 실내 스카이다이빙 수석 코치를 맡고 있고, 뭐 해병대 부사관 전역하고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시작해가지고 USPA, AFF 강사 과정, 코치 과정, 텐덤 이런 거 다 나와서 국내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실내 스카이다이빙 코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Q&A인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MW 6GT 아이디가 자동차 이름이신데, 마스터로 말고 시즌2로 오시면 대박나실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구봉호 말씀께서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스터로 말고 시즌2, 아마 시즌2에서 저희 안 부를 겁니다. 아니, 섭외가 아예 안 되지 않을까. 네. 아니, 훌륭한 후배들도 많고 훌륭한 마스터분들도 많은데, 김민재님께서 강철 부대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비록 부사관 출신도 아니고 비전투 부대원이지만 제가 군복무했던 부대가 있어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자, 혹시 시즌2 계획은 있나요? 특히 우리나라의 예군도 남자 못지않은 강인한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에 대해서 김종우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남군 여군 나눈다는 자체가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철 부대 투우를 한다면 자격 만 된다면 충분히 경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 특전사 707 여기 근무하는 여군분들도 굉장히 우수한 분들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봅니다. 프로그램 자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준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하, 특수부대 전역자로서 저런 종목들이 진짜 우열을 가린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먼저 우리 구봉 말씀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역할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저희는 현장에 에서 통제, 도우미적인 역할, 보안이 너무 철저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을 자문할 그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자문을 해서 뭐 설계하고 뭐 이런 역할은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마스터가 자문 역할을 하고 미션을 만들었다면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부대에 훈련을 하는 수준만큼 높은 미션을 넣었을 건데, 방송이다 보니까 예능적인 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솔직히 에어소프트건 사격으로 더 이상 안 봅니다. 아, 저는 이 부분 진짜 솔직히 저도 에어소프트건은 한 바퀴 안 쏴봤습니다. 언제? 강철 부대 촬영할 때 테스트로 쏴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쏴봤어요. 이 부분은 방송국에 대한 그런 PD님이나 뭐 작가님에 대한 그런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에 대한 미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이유가, 저희가 미션 설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션 수행 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 대방출해 주세요. UDTV 재미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UDTV 팬이신가 보네요. 김종욱 마스터님께서 생각보다 강철 부대 나온 대원들끼리 다 잘 지내고 정말 미션에 할 때만 이제 좀 집중하고 또 미션 끝나고는 싹 다 잘 지내고 이렇게 했어요. 구봉근 마스터님께서는 혹시 비하인드는 뭐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미 리마스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상욱이, 그리고 범석이, 그리고 정종현, 이 세 명 캐릭터, 그러니까 UDTV
특히 전원 4명 다 캐릭터가 너무 세서 각기 달라요. 너무 육준호는 약간 섬세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김사옥 대원은 조금 박력 있는 모습, 정종현 대원은 소 싸움소, 그리고 김범석 대원은 진짜 처음에는 몰랐는데 리더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판단력도 엄청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4명이 잘 뭉쳐서 각자 맡은 미션을 잘 수행한 것 같고 되게 멋있는 예비역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뭐 어제 저녁에 통화했는데 UET 그 부대원들 4명이 우리 뭐 디플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 진짜 내가 술 사준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다니는데 찾아와가지고 인사하겠다는 사람은 나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뭐 목소리 엄청 좋으십니다. 군대 전문 진행자로 진행하셔도 좋죠. 왜 그러세요? 아유. 진짜 잘해요. 예, 제가 현장에서 보고 우리 마스터도 지금 사회자로 우리 테니 마스터가 있잖아요. 우리 테니 마스터가 셋 중에서는 막내로 있지만 너무 능력이 좋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 잘해 말을. 테니 마스터는 뭐 어딜 가서도 다른 좀 큰 프로그램 가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예. 할 말 없어요. 좋은. 아 이건 너무 많이 들으면 이상하기 때문에 또 알아서 편집하시겠지. 아 네. 할 말해. 아 이상 없어요. 이상 없네요. 뭐 저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좀 부끄러워. 자 강철 부대 마지막 촬영하고 다 함께 모이신 적 있으신가요? 촬영 끝나고 모인 적은 없어요. 다 함께 모인 적은 없고 각계 전투로 와서 인사하고 뭐 놀러도 오고 그랬습니다. 다 함께 모인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 굉장히 최신 소식으로 또 우리 UDT 대원들 와서 식사하자고 하니까 기분 너무 좋네요. 네. 전문가가 보시는 각 팀별 팀장님들의 리딩 스타일 궁금합니다. 특전사 설득 그리고 지시 두 가지인 거예요. 설득하고 지시한다. UDT 지시가 아닐까. 눈빛으로 지시. 설득 필요 없어. 지시. 해병대 대화 소통 지시. SSU 욕하고 태우고 지시. SDT 협동 정신. 가로님 말해서 욕 한 번 안 하는지. 욕 한 번 안 해. UDT SDT는 욕 안 해. 그냥 대단하다. 제일 심한 욕이 정신 차려. 정신. 이거 너무나 건전했습니다. 네, 대박이야. 707. 멋진 무대요. 지시. 지시 세 개. 아 군인이네요. 군인이죠. 김종호 마사님께서 한 팀만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팀장의 리딩 스타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SSU 성훈이가 참고로 요즘에 뭐 인스타 뭐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연락 보니까는 완전히 몸이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 모습 보고 정성훈이 정성훈이 진짜 보고 싶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또 이런 부대원들이 다 구멍 마사님 한번 또 따로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는 말을 저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직접 전화하지. 거짓말 아니 진짜로. 진짜요? 나? 네, 성훈이 아까 통화했는데. 아 진짜 그랬어? 네. 뭐지? 나 뭐 잘해준 게 없는데? 아 야, 진짜 한번 전화 기분 한번 좋다 진짜. 전화 한번 갈 거예요. 끝나고 한번 할게요. 알았어. 그러니까 무스타파님 6개 부대원들 중에 어느 분이 가장 지, 덕, 체를 다 갖췄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테니님이 부하라면 제가 부하라면 어느 분을 팀장으로 맡기면 그날 하겠던지요? 반대로 테니님이 제가 팀장이라면 부하로 뽑고 싶은 네 분은 누구누구인지요? 일단은 제가 부하라면 오종혁 팀장을 한번 추천할 것 같아요. 뭔가 뭘 보여준 게 많아. 나는 지금. 정성훈. 정성훈. 방금 제가 정성훈 얘기해서 한 건 아니죠?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제가 팀장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패스. 김종호 마사님. 저는 뭐 이거 지덕체가 다 갖춘 사람 있나요? 지덕체 갖춘 사람 있죠. 준섭밖에 없죠. 준섭. 이민아님, 작은 체구의 특전사들은 어떻게 계속 쉬지 않고 데스매치부터 미션을 하는지 그건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도 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안 되면 되게 알아. 사나이 검은별이 이 구호란 말이야. 훈련 받으면서 정말 힘이 들 때 이 뭔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아마 똑같을 거야 다. 아 맞습니다. 네, 꼭 특전사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힘들 때 한 번씩 더 짜내는 그런 그런 힘이 아마 우리 특전사뿐만 아니라 특수부대원들의 매력이 아닐까. 그 군인 정신을 봐야죠. 그게. 군인 정신이 완벽한 진짜 찢어지고 부러져도 그냥 가는 거지. 실례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강화할 때 우리 선배가 다리가 부러졌어. 착지하다가 이제 우리 동기훈련 침투를 해야 되는데 침투를 했어요. 훈련 끝나고 알았어. 진짜네 근데. 진짜야. 복귀하고 나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어떻게 훈련을 하셨냐고. 야, 뼈는 잘 붙었길래 참 바람이. 네, 그 뼈 잘 붙었을 거야. 다행이네. 그분이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또 손가락도 몇 개 또 나가셨죠 한 번. 다시 또 붙였어요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이나믹하신 분이에요. IDKFA님. 국가가 부른다처럼 실제처럼 하던가 이렇게 예능도 아니고 다큐도 아닌 CQC도 그냥 냅다 뛰어들어가고 어정쩡한 컨셉. 이근 대위가 말한 것 마냥 이근 대위 아까 통화했는데 외국에서 보고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다 이런 줄 알까봐 두렵다는 말이에요. 공감이 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근데 우리가 채널을 볼 때 일단 그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어느 곳에서 방영이 되냐. 야, 요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지 않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굉장히 제안을 받았던 상황은 뭐냐면 코로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촬영을 기원. 했어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마스크를 하나도 안 끼고 있지만 현장에는 그 제작진들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정말 촬영 이틀 전까지 그 코로나 검사를 전체 다 받아요. 그걸 매주 했어요. 매주. 그렇기 때문에 콧구멍이 헐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제한상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런 제작진의 안타까움도 좀 맞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부분도 정말 전술적으로 하고 그러면 전술적으로 했어. 그 전술이 만약에 또 오픈이 되면 또 괜찮을까요? 뭐 그런 문제. 만약에 전술을 진짜 했다. 예를 들어 뭐 촬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걸 다 밀착해서 다 따라갈까? 한편으로는 저희도 회차가 거듭될수록 방송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마음은 여러분들보다 저희가 더 이 부분은 실감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미션을 똑같이 수행을 해봤거든요. 냅다 안 뛰고 그나마 전술적으로 천천히 했는데도 5분 6분 네, 안에 맞아요. 다 그냥 천천히 네. 정말 전술적으로 해도 그 정도 나오는데 대원들 같은 경우는 4강이라서 부담감 때문에 무조건 시간 안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제하에 하다 보니까 전술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냥 예능이고 방송입니다. 진짜 힘든 건 뭐냐? 배가 너무 아팠고 그날 알지? 기억나지? 맞아. 아 장이 막 꼬이는 것처럼 아팠어 그날. 그래서 진짜? 약을 먹고 버티는데 밤 꼬박 샜죠 저희가? 아 맞습니다. 꼬박 새고 아침 날 동틀 때까지 진짜 빡셌습니다 그날. 트고도 왜냐면 이제 빨리 촬영할 수 없었던 게 그 시민들이 또 다 보잖아요 거기가. 아, 시민 공원이고 하니까 맞아.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다 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는 맨손으로 하고 두 번째는 권총으로 가볍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변기를 착용하고 좀 어느 정도 갖추고 했었거든요. 세 번을 했습니다. 추웠거든요. 새벽에 땀으로 다 젖었어. 진짜 그 최선을 다해서 해줬고 미션이 선전되고 난 다음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부탁을 해서 처음으로 방송국에서도 부탁을 한 부분이 있었고 처음으로 연습되지 않은 각기 다른 무대에서 군복도 본인의 무대를 입고 야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뭐 언젠가는 그 메인 PD님께서는 한번 비하인드로 쓸 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도 내심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일단 여러분 어쩔 수 없죠. 뭐 마스터들이 나오는 것보다 그냥 준서 얼굴 한 번 더 나오는 게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공감. 네, 맞습니다. 솔직히 그거 이해합니다. 뭐 저희 얼굴 나와봤자 시청률 안 올라가요. 잘 되는 걸로 우리는 맞습니다. 다 마무리하는 걸로. 저 처음에 굉장히 서운했어요. 솔직히 네.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요. 집에서 딸랑구들이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지인들이 보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안 나오는 게 더 낫다. 나 지금 세게 얘기한 거야. 편집해주세요. 맞습니다. 비하인드 안 풀어주나요? 진짜 비하인드에 목말라 있는데 저희끼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해야 되나? 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바쁘신 와중에 두 분 모셔서 이런 Q&A 부분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복마사님 또 김종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사. 우리 XPIT, 태니의 BTS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우리 KKM, 크라우마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같이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용인의 플라이스테이션 고공 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많은 체험도 하시고 저희 마스터들 직접 보면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때 이제 여기 구독자분이라고 해야 되나? 100만 달성하면 100만 뷰 달성하면 어떤 뭐 이벤트나 할 건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딱히 할 게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자 이게 100만 뷰가 나온다. 7월 달까지 100만 뷰가 나오면 평일에 오시면 정가에서 50% 할인 금액으로 두 달 동안 50% 주중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강력한 강력한데? 강력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럼 이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KKM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뭔가 하는 좀 베네핏 좀 있으실까요? 아... 야 근데 50%가 나왔습니다 지금. 100만 뷰 야, 근데 이게 이 영상? 이 영상이야? 100만 뷰 나올래나? 나오면 좋은데 뭐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좁아요. 저희 본부 센터에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 이제 집합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100만 뷰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한 달 무료 회원권 드릴게요. 무료? 무료 몇 명? 선착순. 몇 명? 선착순이지. 왜냐면 집합 제한이 걸렸어. 네, 우리는. 그러니까 몇 명? 20명. 와. 됐죠? 네.
그럼 약 돈으로 하면 뭐 좀 비싸. 아, 네. 그렇지. 이상.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시원하게 최대한 해소해드리고자 먼 길 오신 이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강차부대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재미있게 예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장 강력한 베네핏 100만 뷰가 넘어야 강력한 두 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아니 이거 50만 뷰 하면 내가 너무 많아. 100만 뷰 가능할까? 그럼 가자. 아 괜찮아. 100만 뷰 가자. 100만 뷰. 50만 뷰. 50. 아 나 진짜. 50만 나 이거 우리 센터 장님 보면 난리 난다. 야 일단 여러분 제가 딜에 성공했습니다. 50만 뷰 여러분. 자 50만 뷰 일단 50%와 선착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아.